상대가 쪼그랬네 저. 아유 야 참.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봐보세요. 이거 아주 기스가 나가지고. 사모님 이게 다 뭐예요? 나도 모르죠. 맨날 모르는 새가 와서 똥을 갈기고 가니까. 똥을 갈기고 가니까. 새를 갈고 하죠. 열문 아직 비닐에서 뜯지도 않았어요. 전에 발을 닦지 않으면 아 되네. 기스가 나네. 또 뭐 씨앗 같은 게 여러 천바구니에 매기니까 새가 오는 건 맨날이죠. 매일이요? 매일이죠. 하도 와가지고 그냥 너무 귀찮을 정도로 아주 짜증날 정도로. 생긴 새였어요? 그 밭대기가 브라운이 약간 브라운 색깔이 났어요. 아주 새가 이뻐요. 브라운이 약간 브라운 색깔입니다. 대한민국에 아주 오래전부터 살고 있던 토종 터슴이 딱새면 이제 색깔이 화려할수록 아주 건강하고 튼튼한 아빠라고 합니다. 거울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새가. 자기 몸이 이뻐서 거울을 보는지 왜 하필이면 거울이 와서 거울을 보고 또 똥을 싸는지 이해가 안 가요. 검은색의 차광막으로 덮인 이 차고 안에 정기적으로 등장한다는 것은 네. 이 차고가 일종의 장점을 제공합니다. 바람 안 불죠? 또 들어가면 안은 컴컴해서 나는 바깥을 보지만 네. 바깥에 날 못 봐. 이렇게 낮은 곳까지는 큰 새들이 안 옵니다. 아주 좋은 호텔을 만난 거예요. 얼마나 큽니까? 아 이제 정작 자기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네. 이 공간이 나를 보호해줄 것 같은 공간이라고 생각 왔는데 예상치 못했던 경쟁자가 거울이 비친 거예요. 나라는 인식은 못하지만 네. 저기 누구지? 라고 하는 순간 경쟁자라고 생각해서 공격 행위나 경계 행동을 보여줍니다. 멈춰! 멈춰! 놀라지 마세요. 진짜 보시면 오오오오
해보실래요? 아 글쎄요. 그때 또 너무 이쁘다가 또 와가지고 놀래가지고 딴 데로 갈까 하는 그런 생각. 서운하시구나. 네. 딱새 아니 똥새야. 야 이쁘니까 내가 봐주는데 올 한 해는 좀 잘 지내자. 이? 당 조절 좀 잘하고 조금만 싸고 건강해라. 이?